엑스박스와 플스 모두 온리 디지털 버전의 콘솔을 출시합니다. 디지털 버전의 콘솔은 모든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니 당연히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박스의 프로그램 매니저 제이슨 로널드는 IGN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즈 S의 게임 용량이 시리즈 X의 게임 용량보다 30% 정도 작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시리즈 S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512GB, 시리즈 X는 1TB입니다. 그런데 시리즈 S는 그래픽 해상도와 퍼포먼스가 60fps에서 1440p이고 고사양인 시리즈 X는 60fps에서 4K입니다. 고사양에서만 필요한 4K용 텍스처 파일들이 빠지고 시리즈 S에서만 꼭 필요한 파일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제이슨 로널드는 개발자들이 시리즈 S의 퍼포먼스 60fps에서 1440p에 맞게 최고 사양의 민맵은 제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다운받아야 할 게임의 용량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에 따라 필요한 파일들을 지능적으로 선택해서 인스톨해주는 기술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건 다 개발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버전의 콘솔은 아무래도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중요한데 요즘 게임의 용량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의 예약 구매는 9월 22일 날에 시작됩니다.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이! 치크치크치크기야!